I could.
빌더비츠 16번째. 벌써 16번째네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다녀온 각국의 레코드샵에서 디깅한 다양한 레코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최근에 2주 전에
도쿄의 라이트하우스라는 레코드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디면 짱.
트랙도 IELP도 최근에 일본에서 산 건데 블랙콕이라는 디스코 리에딧을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 도쿄 디깅에서는 HMV에서 은근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없어서 시부야 근처 레코드샵만 갔었거든요.
앨범은 정말 저에게 의미가 깊은 앨범이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왔던 디트로이트의 킹 티오 페리시의 최근 리에딧 시리즈의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티오 페리시가 샘플링을 해서 시리즈를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몇십 년 전부터 하던 게 어글리 에딧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음질도 별로 안 좋고 난해하고 하지만 정말 멋진 트랙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DJ들 사이에서는 그 어글리 에딧 시리즈를 모으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러블리 에딧으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이런 트랙을 안 치는데 요즘 이런 뭔가 EDM스러운 그런 오케스트라가 섞인 브레이크 비트에 뭔가 빡센 비트를 디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밖에 햇빛이 내리쬐고 있거든요. 정말 몇 주 만에 보는 햇빛인지. 여러분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더위를 이겨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모두 좋은 노래 들으며 여름을 이겨내 봅시다. 파는 이번에 일본 DJ 투어를 같이 한 DJ 모기상의 선물입니다. 카리상에게 받은 7인치 덥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너무 일본 DJ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다음에 한국 놀러 오시면 시라도 한 접시.
지금까지 힐더 비치 16번째 끝났습니다. 여름 잘 나시고 마지막 여름에 만나요.